날씨 최악. 정말였어 여기. 흑심이라 운동하다. 눈썹이라서 지금 실밥 자국 있어요. 눈썹. 약간 빨간. 실밥 자국 때 그 실밥 자국. 진짜로. 눈썹이만 자국 티가 안 나요. 그 먹방 편집 다 됐거든요. 좋은 거 올라갔어. 쟤네가 재밌을걸요. 저 한 게 없어. 아이, 가운데서 완전 감초 역할 잘했어. 맞죠? 네. 좀 그런 걸 못해요. 막 헹궈 만들고 빨래 다림질 그런 거 제가 다 해줬죠. 민석이는 집에서 막 침대 누워있고 저는 그냥 애들이랑 쉬려고 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대청소 한다 그래가지고 도와줬죠. 민석이 누워있고 답답합니까 제가? 육아 일기를 한번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. 육아 일기요? 네. 아, 앞에 그거 제가 들고 와서 찍어달라고요? 제가 차라리 찍으라고요? 재밌게 할 거예요. 네, 그죠?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죠. 발목골 신유빈 선수를 치고 하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근데 막상 뭐 안 닮았을 것 같아요. 훨씬 유머가 뛰어나신 분. 운동선수라 잘 던지실 것 같아요. 정확히 이쪽에 던지니 강남이 미팅을 해주신 프레임 해주시니까. 모르겠어요. 저 지금 긴장돼요. 여러분 처음이라. 아 처음이어서. 네. 스타팅 나갈 때부터 더 떨려요 지금. 심장 빨리 뛰어요 지금. 진짜로 진지하다니까요. 선생님 김영기 배우님을 꼭 초청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. 네, 철들어서 연예 안 좋아해요. 조유리님 좋아한다고 했는데. 그것도 과거형이에요. 그 부러웠다고 하셨잖아요. 아, 부러울 수 있죠 사람이. 네. 솔직하게. 팬심이죠 팬심. 그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네. 손성민 선수. 귀엽고 아 좀.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네. 올라가시면 더 세게 던지셔야 될 수 있어요. 제가 아 그 좀 가까이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. 네 상관없어요. 퍼포먼스 알려주실까요? 감독님. 저 스타다나 감독님이시거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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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두르시면? 네. 파코체 휘두르시면 돼요. 네, 좋게. 나 때리지 마. 나 맞추지 마. 우와. 진짜 지시네. 오. 오. 맞췄다. 진짜 맞추지 않죠? 네. 네. 야구에 산다에서 말해놓고 춤 바로 나오 상무태주는 뭐 노래 나오면 그 아싸 하면서 바로 손부터 아싸 올라가. 하면서 서운해요 정말. 아니 거기서 제가 춤춘 것도 아니잖아요. 일단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봐요.